사람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운입니다. 디어리스트 but 로스트 광고 촬영 현장에 있는데요. 인터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운 씨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3명을 뽑는다면, 저는 신이 있다면 신을 사랑하고요. 절 너무 사랑하고요. 그리고 저를 제외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26살의 로운이 20살의 로운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20살의 로운, 많이 놀아라입니다. 많이 놀아라. 연습도 좋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경험하고 하는 게 좋지 않나. 물론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후회하지 않지만,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최근에 가장 설렜던 순간이 있다면, 최근에 가장 설렜던 순간이요? 오늘이 아닐까요? 로운 씨가 생각하는 사랑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니어리스트 버 로스트의 향은, 저는 뭔가 풋풋한 향보다는, 그러니까 이 향이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향이 제가 아까 난간에서 찍었던 향인데, 맡아보니까 뭔가 풋풋함도 분명히 사랑에서 있지만, 편안함? 그러니까 시원한 향인데, 뭔가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편안한 게 사랑과 제일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골랐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한 달간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걸 하고 싶나요? 아, 이 고민은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특별한 걸 하는 게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별한 걸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진정한 휴가가 오는 것 같아요. 보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 좀 많이 만나고, 좋아하는 영화 하루 종일 보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휴가인 것 같습니다. 꿈꾸는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저는 사람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싫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싫은 이유를 찾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 이런 향과 같은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아, 네. 로운 씨에게 투명망토가 생긴다면 가고 싶은 곳은 사람 많은 놀이공원을 가고 싶네요. 더 늦기 전에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해보고 싶은 곳은 딱히 없어요. 딱히 없는데, 그냥 많은 도전? 막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싶어요. 인생에 핑계대지 않고,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가 믿으면서 여러 가지를 도전하고 싶어요. 로운에게 사랑이란? 사랑은,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리얼리스트 벗 로스트와 함께 사랑의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정말 정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사랑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고, 저도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화이팅! 니어리스트 벗 로스트 향수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땡땡 로운 향. 이미 마음이 정해졌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원한 편안함, 로운 향. 제 개인적인 픽은 그렇습니다. 니어리스트 벗 로스트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로운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곧 만나요.